네, 1번부터 4번까지는 개인 문제로 첫소리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윤미 씨, 문제 골라주시죠. 저는 2번 선택하겠습니다. 2번 선택하셨습니다. 2번은 가로로 사음절입니다. 시옷, 시옷, 지읒, 기역. 도움말 보죠. 승리. 5초 드립니다. 승승장구. 승승장구. 정답입니다. 네. 장윤미 씨 첫 문제 잘 맞히셨고요. 두 번째 도전자 만나보겠습니다. 20대 젊은 청년이 스튜디오를 찾아왔습니다. 추정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27살 추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특별한 자기소개를 준비했다고요? 네, 오늘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게 된 데 그 각오로 이제 고요를 좀 섞어가지고 랩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섞어가지고?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만 문제를 다 가져다 준 앞으로 그동안 풀고 싶어 어금이 저랬었지. 그리고 오늘 다리는 가름하게 됐고 서울까지는 한 다름이 오게 됐어. 그러니 누구도 내 가름할 순 없고 막아설 수도 없어. 아자! 네. 예, 네. 자, 그런데 우리말 겨루기를 나오게 된 계기가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제가 아까 27살이라고 했는데 네. 제가 사실 빠른 년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술자리를 가게 되면 이제 나이로 많이 싸워요. 그러다가 우리말 겨루기 방송을 보게 됐어요. 이제 거기 보면서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고 싶다니까 이제 친구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내가 형이라 불러줄게. 네, 형이라 불러줄게. 예. 네. 이래 말을 해가지고 제가 출연을 괘씸하게 됐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텐데 친구들한테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야, 니들 보고 있지? 내 오늘 진짜로 나왔거든. 니 이제 부산가 내려가면 내 보고 형이라 불러야 된다. 알았지? 네. 문제 골라줘 있어. 문제는 1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1번 선택하셨습니다. 1번은 세로로 삼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네, 첫 소리는 이응, 디귿, 지읒. 도움말 보죠. 체조. 정답은 운동장으로 하겠습니다. 운동장으로, 예. 예. 운동장 정답입니다. 네. KBS